헬름 디펜스 뭐야? 이어서 가야죠.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알아서 받은 건가? 사실 접속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는 영역을 매겨놨기 때문에 레벨링이 좀돼 있어요. 빨리 해보도록 하죠. 우선 영웅부터 보죠. 영웅에서 레벨링을 좀 해놨는데 스킬을 찍으려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산성중랑 왕국이라던가 고블린 훈련소 뭐 포이즌 계곡 이런 거 있죠 지금.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업글을 못 보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참 뒤에 하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영웅 좀 볼까? 영웅이 아니라 1일 트라이얼 이것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몇 번째 몇 세계 무슨 무슨 세계 몇 번째 편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까 해요. 빨리 하자. 뭐야? 아, 주먹인가 보다. 저기 잠깐만 왜 이렇게 많니? 너 어떻게 다 틀어 막고 있다? 신박한데. 이거 방패 모양이다. 사실 어제 이제 풍선 디펜스가 끝났죠. 오늘도 이제 게임 이것저것 이제 새로 들어갈 것도 있고 특히 배너 사가를 꽤 오래 안 했거든요. 배너 사가도 해야 되고요. 데드라이징에 마블 데드라이징 그러셔도 이제 마블도 많이 안 했죠. 하긴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걸 하기에는 이건 한지 얼마 안 되기도 했는데 어우 디펜스 게임이 너무 편해서 그냥 켜놓고 노가리 까면 되거든요. 너무 편하니까 하게 되네요. 디펜스 게임을 스팀 게임으로 디펜스 게임 하나 파놔야겠어 있다면은. 근데 이 사실 스팀 게임에도 디펜스 게임은 그렇게 약간 잘 나와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반면 이건 스팀 게임 못지않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많이 이제 스팀 게임에 비해 후달리는데 아주 훌륭해요. 전사가 센 건가? 왜 이렇게 잘 막지? 내 전사도 나름 레벨업 시켜놓은 것 같은데 아직 멀었나 봐. 전사가 이게 영웅이 레벨업이 되고 얼마나 세지는 건지 안 뜨잖아요. 그쵸? 수치가 이제 구축을 안 뜨니까 모르겠는데 많이 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언제 다 오냐? 좋아. 잘 막네요. 아, 뭐 스킬이 약간 그 방어 계통이라서 불안한데 좀? 잘 잡는다. 별로 안세 저기 이번 거. 허당이야. 좋아요. 잘 틀어막고 있죠? 왜 느려지는 거지? 스킬인가? 아, 위험한데, 이거? 밀리겠는데? 아, 밀리겠는데? 아니, 어떻게 막아낸다, 또. 야, 신기하네. 그렇지.
얘도 잘 갈무리 됐어. 끝났네? 열심히 해서 오늘 이 세계의 이제 최종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대로 안 깨면은 스태미나 부족으로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허들 것 같기도 하고. 딱 정해진 양만큼 딱 깨버려야지, 예. 네. 상하편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다섯 개 정도 깬 다음에 마무리 할걸 그랬나? 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죠. 바로 이어서 갑니다. 여담이지만 아이템이 나름 모여있네요. 이번엔 이 두 곳에서 온다네? 애매하다.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해보니까 드래곤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드래곤을 선택하는데 좀 망설여지는데 일단 해보자. 레벨링이 잘 돼있어서 아마 문제 없을 거 생각을 해요. 전보다 훨씬 레벨링이 돼있기 때문에 이러고도 못 깨면은 좀 심각하거든요? 이건 깨야 됩니다. 너가 일로와. 너도 가운데로 가. 좋아, 불러와. 이러고 아래는 레이저로. 레이저가 효율있게 좋더라고요. 데미지도 세고. 취소. 아씨, 좋될 뻔했네. 불러와. 여기다 하나 하자. 이게 멀리까지 팍팍 쏴버려서 훌륭히 길이 나오더라고요. 불러와. 골고루 잘 해놔야지. 영웅들이 세니까. 이런 말하기 뭐야. 점점 타워 디펜스 게임이 발전될수록 영웅들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엄청나게. 나중에 타워 디펜스 나오면 영웅만으로 깨게 될 것 같아. 점점 타워가 무의미해져. 얘네가 타워 한 이 정도만큼 역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마리가. 이거 돌려놔야 돼. 너무 강해 지금. 너무 변하는 게 없어 얘네 디자인이. 그 전에 그 바이킹 말고 일반 보병 걔네들은 되게 디자인이 깔쌈해졌는데 실망이야. 쏘는 거 맞냐? 못 쏘는 게 없는데? 이거 느리게 하는 거 하자. 해야겠다. 여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도적 잡았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게 좀 잡았고요. 야, 이렇게 괴물을 많이. 도적은 어떻게 다 있는 거야? 도적은 뭐 약간 제한이 없는 거야? 이동하는데? 괴물들이 있어도 괴물들이 봐주는 거야? 아, 이해가 안 되네. 불러와. 라스트. 깹시다. 어디 수 있지? 뭔가 뭔가 바뀌었네? 외모가? 아까 소환했을 때 안 바뀌었었는데? 버그인가? 자, 계속 진행하죠. 딱 영웅 안 사겠습니다. 영웅이 이제 헌신해서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왠지 좀 이제 소모값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얘네들로 볼 거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서 하던 거 하겠습니다. 막히거나 그러면. 막히기까지 할까? 이것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리젠이죠.
증가도 리스폰. 저 괜찮게 봅니다. 걸을 타선이 없어. 별로 잘 짜놨어. 뭐 아깝지 않게. 아, 그리고 정예랑 저번에 이제 별 하나짜리였던 것도 다 이제 정예까지 다 깨놨죠. 별 3개 하고 많이 많이 진행해놨습니다. 아, 이게 뭐니? 아, 이런데. 아니 아니야, 왜 일로 와? 여기가 자리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복용해야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버텨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해야겠다. 이게 돌리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걸 하겠습니다. 드래곤보다 이거 돌리는 게 데미지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강력이 강력해 아주 그냥. 이거 쓰면 됐는데. 아, 너 일로 와봐. 뚫리는데 있으면 도와줘. 너무 넓어서. 아, 이거 해도 되네? 불러와 불러와 다 불러와. 다 매다 꽂아 그냥 한 번에. 그렇지. 개무서워. 어우, 야, 이거 가능하냐? 그렇지. 번개의 힘으로 어떻게 좀 갈무리 해봐. 몰라 몰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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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불러와. 여기서 힘을 다, 여기서 적당히만 해주고 여기서 힘을 다 줘야겠어. 여기까지 200원까지 투자할 필요 없겠지. 데미지로 그냥 가는 게 낫겠지? 더 밑에까지는 안 되냐? 어쩔 수 없다. 불러와. 깔끔하게 다 깨야지. 솔직히 영웅 레벨을 많이 올려놔서 그런지 좀 넉넉하네요. 전투력에서, 이제 화력에서 좀 넉넉한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깨다 보면은 새로운 컨텐츠가 풀리는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봐야 되고요. 못되겠다. 봐봐, 안변에 있어. 이거 시간 지나야 변하나 본데. 죽었다 살아나거나. 아,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생기는구나. 어이, 특이하네. 업그레이드도 차이가 안 났었는데 원래는. 야, 생긴 것 봐. 그거 아니냐, 네크로맨서? 전혀 안 어울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좋아. 막라. 잘 갈무리 해봐. 잘 막는다, 양쪽 다. 여기 너무 안정적이고 여기가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막어. 야, 이거 쭉쭉 가겠는데. 우리 빨리빨리 깨자. 쭉쭉 갑니다. 34. 아, 근데 진짜 오래 걸리긴 하네. 얄짤 없네 아주 그냥. 영웅은 됐고, 영웅 보충하면은 또 막 레벨업 시켜주고 하니까 힘드니까 얘네한테 쓰자. 몰빵하자 그냥 아싸리. 지금 이거 좀 너무 골때리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하자. 여기다가 어 양사이드에다가 데미지를 넣고. 그렇지. 아 좀 애매한데? 아니야 딜로 해야돼 이거는. 일단 불러봐봐. 여기다 보병을 넣을 짬이 없네. 위로도 올텐데. 위는 늑대로 막아야겠다. 싫어하는데. 깔끔하게 싹 다 걸려야지 난 좋아하거든요. 걸러줘야지. 됐지 불러봐. 아래에다 하면 여기까지 닿네. 여기다 하면 뒤까지 닿고. 어, 여기다 하자 그냥. 아래는 보병타워 할 것 같아 왠지. 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보병타워 와가지고 목마 타고 와서 지금 3명 나옵니다. 이거 너무 어거친데 좀. 너무 양아친데. 날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도. 여기는 전부 번개로 가자. 아 근데 여기까지 내가 보낼 수가 있나? 아 못 보내는데? 애매한데? 여기서 돌려보내자. 공포를 줘서 어 여기서 싸우게 하자. 좋은 발상이야. 한 대로 더 때릴 수 있잖아. 야 늑대만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저게? 오 야 번개가 양쪽에 닿았네? 아주 호감가. 이 뒤는 전부 다 전기로 가야지. 저희들 이제 힘주고 아 여기다 번개해야겠지? 여기다가 몰빵하고 업글. 좋아 여기 뭐 늑대만으로 되겠지. 불러와 쭉쭉 불러와. 이것만 줘도 얼추 막지 않겠어? 그렇지. 바이킹도 튼튼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세냐 번개? 여기서 닿는 거야 저기까지? 아 얘가 쏜 거겠지? 너무 강해. 일개 타워 따위의 데미지가 아니었어. 너무 세다 근데. 야 인간적으로 보병만 해도 되겠어. 영웅이 너무 강해 데미지가. 아 물론 돌아가는 것도 크게 한몫하긴 하는데 두개 있는 것도. 영웅 데미지가 좀 어썸하긴 하네. 이 조적 어디 있었냐. 소리 안 지를 거야? 소리 질러 뭐해. 실망이야. 어, 야 이거 뚫리겠는데? 아래다 보병하면 너무 빌 것 같은데? 좋아. 어떻게 뚫릴 것 같다. 다음 막나까지 가면은. 근데 중간 과정을 어떻게 세이브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데미지 최대한 적게. 뭔가 쏘고 있어. 번개 계속 삐링삐링해.
야, 저 정도 유진신데 얼굴도 못 내미네. 야, 전사가 위에 맡아야 돼. 어. 전사가 위를 맡아야 돼. 그렇지. 일로 와봐. 아래를 여기 하고 전사 올라와. 전사 무조건 위에 맡아. 이게 밸런스가 맞네. 잘 버티잖아? 전사도 억세게 생긴 거 보소. 불러와. 막았지 뭐. 이거 못 먹으면 안 되지. 여기 많어 이씨. 실드 막았구만. 도적 못 죽였어 나? 계속. 어, 경치 올라가는 것 좀 봐. 빨리빨리 올리자. 다음 거는 뭐냐? 이게 내가 알기로 전사가 하나 있거든요, 퀘스트가 지금. 치유의 짐이 37에서 이제 깨면 된다네. 불안하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출혈을 피해. 아마 데미지 증가겠죠? 화상 피해 증가. 폭발과 함께 사라지고 뭐 자폭한다는 거야? 아, 기절. 아, 다 괜찮네 능력이. 근데 굳이 기절이 필요할까 단일 타겟에? 어, 나는 이거 할래. 아, 데미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 화상 데미지는 잘 안 쓸 것 같고 그냥 유닛 자체를. 이건 뭐 들어가야 돼? 이거는 6개 깨야 된다 저거. 와, 이거 좀 헬이야. 여기서 다 온다는 거니 지금? 점점 영웅도 뭐 안 나. 아니, 아래도 있네? 아, 뭐야 이게. 여기서 온다는 거네? 여긴 이렇게, 저기 이렇게. 참. 골 때리고 자빠졌네. 얘 막아봐. 웃자냐? 출혈을 할래 그냥. 중앙 거쳐 가야 되잖아. 불러와. 불러와 불러와 불러와. 안되겠다. 아, 이건 해야돼 인간적으로. 이거는 두줄 라인인데 해야지. 번개 찝찝해. 아, 너무 내려갔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면 두개고. 아, 두개 아니구나. 한개구나. 아, 몰라. 아, 너무 오묘한데. 오묘한데 진짜. 전사가 어떻게 잘 갈무리해주고 있는데 아래쪽은 너무 힘들어. 일단은 돈 받았고요, 입금했고요. 늑대 최대한 돌려가면서 얘부터 풀업하자. 어, 안되겠다. 데미지 먼저 위주 찍어주고. 헤드인데. 좋아. 스피냐? 번개 막 쏴주면서. 그렇지. 뭐하냐, 그걸로 왜 가냐. 아래로 와야지. 그렇지.
여기 양쪽에다 걸자. 다 하자. 그렇지. 야 이거 너무 너무 애매한데? 일단 저기 됐고 여기 막았고 좋아. 위에는 알아서 막을 테고 아래 물방. 아 여기까지 안다? 이제 막아야 된다. 전사 있으니까 막을 수 있지? 불러와 불러와 계속 불러와 다 불러와. 안돼 이거 쏘지마. 넣어도 넣어도 좋아. 일단 데미지. 야 여건 안 닿네 그냥. 됐어. 하나만 닿으면 되지 뭐. 야 딜 세다. 여기 타워는 전 단계 전세계 타워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아. 전세계 타워도 솔직히 별로 도움 안 되겠던 것 같은데 하다보면은 이게 뭐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었는데 여기 타워들은 다 하나같이 강해. 존재감 뿜뿜해. 막 성능도 막 걸리는 거 없고 전에 타워는 약간 이제 좀 애매한데 하나 업그레이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었는데 이건 다 깔끔하게 다 쓸만해. 아주 마음에 들어. 빨리 진행하자. 아슬아슬한 게 없다. 너무 강력하다 지금. 이것도 그냥 업그레이드 해버리자 이거.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 종란 왕국에 21레벨이 있어? 아 그래? 아 몰랐어. 부속 좀 쓸까 그럼? 뭐 어디다 쓰는 건? 영역.. 아 영역 파는구나. 아 필요 없어. 그냥 뭐 기다리면 주는 건데 뭐하러 써 저거를. 쓸 데가 없네 그냥? 아, 넘어가자 그럼. 캐릭터 사야겠는데 진짜? 갑시다. 아, 산산조각난 왕국은 뭐 어차피 보스만 나오는 거 아니야. 굳이 볼 필요 없죠? 네, 소리를 봐야겠죠? 뭐 특이한 거 있으면 그때 영상으로 찍어 남기는 걸로 하고. 아 너무 애매하게 있는데 왜? 위에서 막자다. 아래네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아래에다가 있구만? 하이씨. 못 싸울 것 같은데 여기서 갖다 놓으면은. 안 싸우실 것 같은데 이분? 존귀하신 분이라. 불러와. 올려보내. 아 여기다 찍어. 안 닿네? 아 둘 다 해 그냥 몰라. 괜히 했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어 이것도 해. 아 이렇게. 이건 왜 안 닿냐? 효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저건 딱 그거 할 말 없는데 좀 거슬리네.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부대형도 저주한데. 야, 이거는 극혐인데? 영웅빨인데 지금 막고 있는 거 영웅 저주해버리네? 와, 이거 헬인데? 영웅이 저주 걸려서 못 싸워. 저 올릴 때가 아니야, 지금. 불러와. 너 올라가고, 아, 어딨어? 올라가. 너가 올라가고, 여기도 하나. 너도 올려. 바빠. 잘 해줬으면 좋겠어. 아,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어그로를 다 못 끄는데? 이건 좀 심각한데?
그렇게 쓸것같다. 있어. 미슈입니다. 미슈입니다. 번개 힘 미슈입니다. 아, 저렇게 많네. 그렇지. 저주 언제까지 걸릴 거야? 저주 좀 빨리 끝나게 해줘. 이거 3개 넘어가면 저주도 엄청 센 거 나오고 그러겠지? 아, 재밌네. 나 번개 틀어 막진 않아도 되겠다. 가자. 불러와.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 감이 안 오니까 내가 함부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어. 여기다 해놓으면 3개 다 맞겠는데. 그렇지. 아, 저거 제 강력으로 저렇게 맞는구나. 스킬은 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됐어. 됐어. 좋아. 중접 되나? 안 되겠지? 안 찍어놨구나, 나. 중요한 건 안 찍어놓으면 어떡해. 뭐예요? 또 막았지? 아, 근데 영웅 공격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 랜슬롯은 못 때린다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많이 헬인데? 저런 개념의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한데? 레벨업. 37을 깼기 때문에, 아, 스킬, 아, 이제 37이구나. 3개 남았다. 내 생각에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 깔끔하게. 나 오늘 몇 시에 켰지? 잠깐만요. 오늘 좀 일찍. 아, 이거 너무. 이거 돌아서 가겠다는 거지? 바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잠깐만요. 설마 씻고 들어갈라나? 30 됐네? 50분 전에 켰구나. 아, 좋아요. 일단 막아봐. 불러와. 어떻게 올라갈지 너무 불안해. 배치해두지 하나씩. 너는 뭐 알아서 맞출 수 있잖아. 아, 뭐해 불러. 씨. 여기 왔어. 일단 여기 양쪽에다가 갈무리하고. 어우씨, 갈수록 게임 이상해지는데?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아, 자꾸 얘를 이동시켜 나는. 아, 저건 좀 아닌데. 아, 아, 너 거기서 닿으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잠깐만. 여기 개처 만났어. 뭐한 짓이야? 뭐한 짓이야? 진정해. 진정해. 뭐한 짓들이야? 아, 뭐한 짓들이야? 진정해. 못하는 짓들이야. 아우, 느려.
데미지로 간다. 강한 쇼크 공격을 합니다. 전기충격 좀 매겨줘야겠어. 뇌절 좀 시켜줘야지. 도적 죽인거야? 뭐 도적 어디갔는데? 도적 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원래 쏙 들어가버려 개같은거. 난 본적도 없다고. 다행히 어떻게 잘 틀어막고 있다. 참, 나 웃긴다 이거 보면은. 야 근데 전사랑 볼트리랑 똑같네? 기어도가? 의외다. 빨리 불러와. 여기 느려. 알았어, 나와야지 착착. 어? 보시게 한데? 조금이라도 딜 넣어봐. 양사이드에서. 아 근데 출혈 데미지라서 다행이다. 확실히 효과 뽑고 있네 지금. 여기다 그냥 도끼 날걸. 드래곤 너무 별로야. 기승전 도끼야. 얘, 아 하나 있구나. 불러와 불러와.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십니다. 화력은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긴 하다. 역시 법사로인지 어그로는 얘가 잘 끌어주고 있긴 한데 마녀가 없었지만 마녀가 있을 것까지 생각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네. 알아서 막을 수 있지? 손 떼도 되지? 언제까지 나올 거야? 그렇지. 아 뭐야? 아 왜 찔끔찔끔 나와? 뭐 잔뇨 마냥. 어우 야 딜 세다. 새끼용도 괜찮은데 나름. 도적 따위는 관심 없다. 레벨업. 야 맵만 돌아도 경험 진짜 많이 준다. 이거 제3세에 가면 더 주는 거 아니야? 뭐 더 받는 거 같아 전맵 저레벨 때보다. 경험치 요구량은 더 많아졌는데. 게임 이상해 이런 거 보면은. 업그레이드. 아 9점 생겼네요. 자폭이랑 리스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자폭하자. 저기 궁병 지금 도끼 던지는 타워랑 소환 타워가 다 하고 있네. 모든 걸 지금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어. 고블린 훈련소에서 한번 해방해보죠. 아까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가운데 있어. 좋아. 저 불러와 불러와 다 불러와. 다 모셔와 그냥. 다 모셔와 그냥. 다 불러와. 화력으로 제압한다.
좀 심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심한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야, 쟤. 아, 저 깨기만 하면 돼. 결과적으로 깨기만 하면 돼. 결과적으로도 못 깰 것 같아. 아, 이거 묶이는 거 너무 헬인데, 인간적으로? 다 뚫렸어, 지금. 저주가 너무 헬이야. 저주를 받아줄 녀석이 필요해, 지금. 너 많은 걸 잃었어, 지금. 너 많은 걸 잃었어. 불러. 잡아서 돈 빼서. 가만 안 둔다. 화력! 그렇지. 좋아, 돌돌. 좋아, 실드 좋아. 칼 같은 타이밍이었어. 아, 인간적으로 좀 막자, 알아서. 야, 이제 뚫리면은 저승이라고, 그냥. 그럼 막아봐. 그렇지. 어우씨. 너무 헬이라서 안 되겠다. 이거 양사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쟤네가 공격 끊어지는 것만이라도 먹어주면은 어떻게든 반갑하지 않을까? 실드라도 좀 줄여놔. 실드는 뭐 재생되냐? 나와서 좀 어그로 좀 끌어. 뭐 하는 거야? 나와서 어그로 좀 끌어. 못들 하는 거야? 그렇지. 야, 토끼 몇 개 돌아가는 거냐? 토끼가 셀 수 없이 많다. 강해져라. 힘의 시드다. 좋아. 실드. 잠깐만, 좀 마른데? 후 달리는데? 아니야, 양념 잘 치고 있어. 여기. 그렇지, 여기 맞고 힘으로. 이거 왜 소환했냐? 날 뻔했네. 야, 두 개 남았다. 잘 막아봐. 어떻게든 막아야 돼. 궁병은 아래로 뺄걸. 너무 딜 못 넣고 있네. 막았네? 마지막에 찔끔찔끔 오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올까 한 번에 확 오지. 지면 지더라도. 출 터지는 거 맞냐? 뭐 출 터지는 거 같지가 않냐? 와, 끔찍하다, 끔찍해. 치유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너 뭐 팔라딘이냐? 아, 신앙에서 나오는 기술이래. 회복력도 늘었고요. 이거 어차피 침묵 걸리고 맞으면 뒤질 것 같은데 의미가 있나?
의미 있는 기술이야 저거? 하락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새 스킬 생겼고요. 오늘 이 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보겠습니다. 한 시간 안에 깨는 거를 약간 이제, 자, 나 원래 이제 얼마나 해서 올렸지? 일단은 이번 맵은 저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네요. 전부 다 원래 1시간 20분 했었구나. 딱 되겠네 그러면. 시간 내려와 봐. 여기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막겠다면은. 아 아니지, 여기도 오지. 아 이거 너무 애매한데 이러면은. 넌 여기, 넌 여기. 아니 아니 너가 여기로 가야지. 너는 사거리가 다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공수가 존재감이 좀 크다. 건너편도 쏠 수 있냐? 어 쏠 수 있네. 야 이 공수가 끝내주긴 하네 사거리 면에서는. 아주 비빌 언덕이 없어 공수는. 아 그걸 왜 했냐? 다행이야 센스 있게 나눠줘서. 이게 아닌데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나? 아 됐어 됐어 저렇게 그냥 못해. 어이쿠 비싸라. 불러와. 뭐야 이거 망치 투척. 아 저게 투척이야? 저 사이즈로? 양치 뽑는. 워메 기다려봐 워메. 워메 이게 뭔 일이여. 불러와 그냥. 진정한 전사의 길은 빠꾸 없다. 못 봤고요 그냥. 도끼 던져. 도끼 돌려. 도끼 돌려. 불러 불러 불러와. 아 졸라 많아. 어 잠깐만 너무 헬인데? 어 잠깐만 너무 헬인데? 잘 막을 수 있냐? 어 법사가 그렇게 세진 않나보다.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저능력인데 세이까지 하면 너무 역겹지. 역겹스. 아 덩치 큰 것들 나오는 것 봐. 아 저 봐주면서 나오지. 아래가 많이 때려 줘서 좋네. 아! 번개로 지원해. 번개로 지원해. 번개로 지원해. 아무도 못 오게. 지원해. 좋아. 그렇지. 앞으로 틀어 막아봐. 돈이 부족해 지금. 마지막 라운드였네? 이거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약간 이제 생산타워 같아. 이렇게 있으니까 전력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 정작 여기 도끼 던지고 있지만. 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전기뱀장어가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나? 전기뱀장어로 전기를 모을 순 없나? 아, 너무 무식한 말 한 것 같은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지. 이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쓰질 않아. 저 타워를 쓰지 않아. 타워 자체를 그냥 필요가 나야지. 여우기나 하나 해볼까?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산산종락 왕국은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닦여 이거를?
그냥 계속 깨기만 하면 되나? 1단계씩 이거 나중에 한번 깨보고 그 다음에 한번 갈무리 해보죠. 오늘은 이걸 보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영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역으로 갈 겁니다. 뭘 어떻게 하더라도 영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디 보자. 시방 이따위로 나온 거야? 아씨. 아, 짜증나네. 5조라고 이거? 일단 얘는 다 단다. 얘 진짜 사거리 미쳤다. 말이 되냐 이게? 너 일로 와봐. 비교 좀 하자. 병신이야 얘.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래로 가봐. 여기서 막아야지. 되든 안 되든 여기서 이걸로 막을 거고. 아, 너무 헬인데 인간적으로. 돌리는 걸로 못 때릴 것 같아. 너무 빨라서. 아, 번개로 하자. 상 번개로 간다. 불러와. 마법 좋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네. 개 같은 거. 뭐야? 잠깐만. 후달려요. 오우씨. 느려진다, 느려진다. 한쪽 막아. 너무 헬인데. 잠깐만. 너무 헬인데? 일단 막았지? 불러와. 물량으로 해결한다. 물량으로 해결한다. 몰라. 보병으로 해결한다. 무력으로 해결한다. 좋아. 뭔가 잡았는데 지금 방금 좀 들어왔는데? 아, 나 이 게임 하면 정신없어가지고 뭐가 지나가는지 뭐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뭘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클릭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안정적인 거 아니냐? 병신 좀 추가했다고? 뚫릴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아, 자동문만 그냥 쑥쑥 지나가더만. 이게 물량의 힘인가? 다 물러와 그냥. 여기 전사가 막아줄 거야. 몰라. 좋아. 여기도 하나. 여기도 양타. 불러와. 마지막 라운드다. 업굴 열심히 해야겠다. 업굴하는 거 너무 힘들어. 개 힘들어. 아, 좀 졸라 많이 가. 이런 거 업그레. 그렇지. 전사 개강해. 그냥 힘으로 이겨, 전사가. 야, 바이킹 다워. 기존의 그 보병 전사랑은 급이 다른 것 같아. 저기, 좀더잘 버틴다는 정도였는데, 얘는 그냥 죽여, 그냥. 덤비면은. 맞고 안 사는 애들이야. 아주 멋있어. 돈 너무 헤프게 주는 거 아니니? 뭐 찍을 거 있냐? 없잖아. 얘도 조각난 왕국이지. 넌 뭐야? 얘도 조각난 왕국이지. 얘도 조각난 왕국이지. 아, 보스 6마리를 어떻게 잡냐 인간적으로? 나첫 번째 것도 못 깼는데. 20개가 넘게 있어. 첫 번째 걸못 깼는데. 너무 양아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전 스킬 업해야 돼? 다 쌓이긴 하네. 뭐 스킵되고 안 쌓이고 약간 그런 게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철도 철미야. 아주 보면은 잘 만들었어 게임. 산소중랑 왕국을 다음에 깨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 시방 또 맵 밑대로 나왔다 이거죠? 여기서 다 틀어막아. 이게 뭐냐 이거. 살짝 따뜻한 구간인가? 불러와. 다 모셔와. 하우트 뭐라고?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뭐야? 저게 뭐라고? 뭐라는 거야? 저게 일단은 불러와. 몰라. 불러와 쭉쭉 불러와. 아 쟤 공중 좀 혐인데. 여기 좀 어그로 좀 끌어봐. 야, 공중 좀 많이 혐인데. 야 공중이 문제가 아니라 지상이 자동무이잖아. 에이 에이. 야 역시 영웅도 세다. 어떻게 저렇게 잘 틀어막냐. 좀 어거진데 좀. 야 도끼 돌리는 걸로 막았어. 세상에. 앞에다 보병을 배치해서 마법을 받아줘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위험하다. 그치? 이제 양쪽에 배치를 해서 나 대신 이제 공격 못하게 하는거 막아주는 용도로 맞아주는 용도로. 뭐하니? 왜 올라가니? 정신 나갔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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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야, 스킬 너무 강하다. 예전에 기절만 하고 좀 애매하게 살아서 짜증나서는데 그냥 쓰면은 사라져 그 구간이. 너무 강력해져서 갑자기 엄청 세. 나 번개 할래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래만 막으면 되잖아. 아래 전사 보내 그냥. 아니지 아래가 아니지 옆을 막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아니지 아래 막아야 되는구나. 아 정신 나갔나봐. 얘가 가동을 안 하고 있어. 그렇지. 오 쏘고 있긴 한 거냐? 딜이 너무 후달리시는 것 같은데 이 전투사가 갑자기. 지금까지 안 이랬잖아. 뭐야 왜 이렇게 쎄. 다 틀어박네? 불러와. 아직 좀 남았구만. 너무 업글. 이거 비싼 걸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벨가 넘치네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 하라는 건가? 아 죽여 뭐해. 아 귀찮구만. 그렇지 불러와. 보스야? 어쭈 한타까지 할 것 같은데. 야 전사 올라가 싸워. 바깥 해야지. 딜 좀 봐. 얼마나 버틴지 궁금하다. 야 전사 졸라 잘 버티네? 아 DPS가 장난 아니구나 얘는. 어 야 장난 없다. 그냥 스치면 사라지네. 불러오자. 이리와. 너무 아파. 잘 틀어막아봐. 이게 이겼어 이미. 내 생각에는 생각학적으로 이겼어.
이미 이곳에 당도한 순간 저승을 볼 것이요. 썬더! 그렇지. 언제 둘 죽었냐다. 이렇게 코끼리 잡아줍니다. 이번 보스는 이번 세계를 마감하는 보스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없었네요. 그 어둠의 슬라임킹 같은 거랑 비교하면은 좀 수수했다. 엄청 강력한 트롤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아케이드 뭐야? 조각은 뭐니? 화살을 추가로 쏜다. 뭐 어떻게 구하는 건데 이거? 공성전을 하면 돼?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진짜 어떻게 하는 건데? 뭐 공성전을 하면 돼가 아니라 너도 헌신. 어 얘는 헌신이 6랭크까지 있네? 얘도 6랭크인데 뭐야? 차이가 있는 거야? 옵시디언이 네 번째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아 이럼 4인파 되는 거야 이거까지? 올 다른 것도 보자. 얘도 그럼 헌신을 하면은 같이 되겠네? 좋은 거 없냐? 귀찮은데 나 저 두 개 다 해야 되냐? 나르삭스와 함께하면은 나르삭스니까 뭐 스타킹 이름 같다 야. 얘는 뭐 저거밖에 없냐? 이건 뭐야? 나 이런 애도 있었어? 나 얘 처음 보는데 지금? 뭐 어떻게 얻는 거야? 얘 뭔데? 얘 뭐야? 얻는 법도 안 써있어. 누를 때마다 로딩 받아. 그리고 약겹게 생겼네요. 아 나 이렇게 이상하게 막 만들어진 것 같이 나 막 나중 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추가한 것 같이 생긴 애들 싫어. 이렇게 얼마나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거 봐봐. 이게 뭐냐 이게 얼굴이. 봐봐 뭔가 애매하잖아. 근데 딱 보면은 얘네 그래 얘도 애매해. 이거 네 마리 얘네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생긴 게. 뒤에 뭐 약간 눈도 반짝거리고 얘네는 고정에다가 옆에 반짝이만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뭐 움직이지도 않아. 얘네가 진짜야. 어 얘네가 짐퉁이고 얘도 가만히 있네. 어찌됐건 짐퉁이야. 헌신을 한번 해보자. 뭐 하면 된다고? 왕국 공성전 하면 돼? 뭔데 이게? 아 여기 있네? 이건 뭐야? 이거 눌러야 돼? 아 이걸 한번 뭘 주나봐. 이것도 해보죠. 이건 뭐냐? 아 별 필요 없는데? 약간 생겨서 필요하냐 이거? 5000 이게 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서 내가 뭐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받고요. 2400 됐네요? 다 업글 됐고요. 어 영웅 됐고. 아케이드가 뭐야 아케이드? 물약으로 슬라임 막는 거야? 해보자 한번. 이거 새로 풀린 거 하나씩 해보고. 아 그거네 식물 대 좀비. 이거 하면 알아서 막지 않을까? 어. 야 때리는 소리 찰지다. 카드 수에 약간 제한이 있구만. 야 졸라 강해. 얼려. 아 보스도 있네. 그걸 함부로 쓰면 안되겠다. 회복해 회복하라고. 중요한 역할 맡고 있구만. 얼려. 아래는 어떻게 잡아? 이걸 잡아야 돼?
아래 어떻게 잡어? 아래 없어, 아무도 없어, 아래는. 불러와. 불러와, 진짜 죽겠다. 뭐야, 왜 좀 애매하게 남았어, 기분 나쁘게. 얼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제발. 하나 터졌어. 다 가버렸네? 불러와, 불러와, 쭉쭉 불러와. 쭉쭉 불러와, 싹 쓸어버리게. 원기용 모아. 그렇게 강력하진 않구만. 강력하다. 어? 왜 죽었어 우리 편도? 뭐야? 누구 맘대로? 불러다 놓고 한꺼번에 밀어야겠다. 50장이나 있네? 괜히 아꼈어, 씨. 개초반으로 쳐맞고 있어, 지금. 아, 주먹맨들 개쎄. 아. 아, 이것도 스태미나 해소해준다. 웃긴다, 이거. 일일이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이런 컨텐츠가 있다는 역할인 것 같죠? 보상도 짠 거 보니까. 비밀병기. 아, 별게 다 있네. 궁금하긴 하다 좀. 나중에 하나씩 해본 다음에 그걸 다 해야지로 넘어가나봐. 나중에 해서 소개하는 영상 따로 뽑도록 할 거고요. 양손구 공성전을 해봐야지. 난이도가 있네. 난이도 0으로 할래. 뭐야? 아, 승리할 때만 추가돼. 그래. 일단은 가자. 뭐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이거 그거 누르면 되나 그냥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조각을 모을 수가 있구나. 아.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야, 이거 웃긴다. 아, 누구 하지? 아, 고민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21이야. 얘가 제일 그건데. 보상 올리면 어떻게 돼? 잠깐만. 아, 메달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럼 조각은 하나밖에 못 얻는 거야, 어차피 해도? 그거네, 그 스킨 같은 거네. 아, 필요 없는데, 스킨 같은 거는? 별로 얻고 싶은 생각 없는데. 아, 뭐 하는 게 좋을라나? 저 보자.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매 랭크마다 화살을 추가로 쏩니다. 어, 얘가 솔직히 제일 성능 좋은 것 같아. 어, 기여도가 얘가 차원이 달라. 액티브 스킬을 쓸 때마다 생명력이 올라간다는 거야? 고정값으로? 오, 탱크라는 거 생기네? 어그로가 늘어나네. 사실 랜슬롯은 지금도 잘 버티거든요. 적이 1초간 스턴 된다. 지금 1랭크인 거 아니야 지금? 아니네? 이거 기본이네? 이 6랭크 찍어야지 되는구나. 아, 보석도 먹는다 얘네. 얘는 그러면 뭐 언제 써보냐 난. 일단은 얘가 나은 거 같죠? 멀티샷? 헌신 얘 하자. 무조건 좋은 거 같은데 얘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얘가 무조건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조각? 조각 모아서 저거 사는 거야? 필요 없어. 뭐 이걸 왜 해? 아 저거 헌신하면 또 뭐 보너스 주고. 어. 아, 나 안 쓸 것 같아요. 저 너무 역겹게 생겼어. 하고 싶지 않아. 전투를 건너뛰겠다고? 아 여기서 보면은 1번보다 더 강력해? 아 그래? 오 신박하네. 너무 좋은 위치에다 강력한 거 준 거 아니냐 근데? 가서 어그로 끌어. 야, 재밌는 거 많네. 할 거 많네. 800이나 들어가 저거. 어, 딱 예쁘게 걸렸어 지금. 공격 타워만 강력해지는 건가? 아, 공격 타워만 강력해지던 안 강력해지던 공격 타워 이런 데 세워도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 쓰니? 여기로 와야지. 그럼 직업하게 할 거야? 뭐야 얘는. 와 저거 그냥 스킬 맞고도 죽겠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오 이건 다른 거 해도 되겠다. 이거는 이거 하자. 골고루 해야지. 아 지금 다 찍었는데. 일로와. 그렇지. 다 틀어 막았구만. 뭐 이게 다야? 매달 좀 모을 걸 그랬나? 다섯 번만 돌면은 헌신 해줄 수 있네? 어... 받은 거죠 저 지금? 다시 가려면은? 어 이거 또 연계인데 왜? 뭐 무료 제한이 뭐 있는 거야 뭐야? 나 굳이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나 0으로 할래? 귀찮아. 나는 딱히 뭔가 먹고 싶지 않아. 잠깐 왜 뭐 있어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죠 저? 상점에 있나? 매달하면은 뭐 주는데 매달하면 뭐 세지나? 나는 지금도 룩 마음에 드는데 뭐 챔피언은 뭔 챔피언이야? 챔피언은 뭐 세죠? 기본이 더 예쁜데 나는? 너무 조잡한데 저 이렇게 가버리면? 한번 해보자. 최고 난이도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 제한도 없다는데 뭔 상관이야. 얼마나 해를지 한번 보자고. 맵이 바뀐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굉장히 성가신 맵으로 바뀌었네요.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맵 왜 이래. 여기다 이렇게 하자. 아 갈등 좀 되는데? 번개로 그냥 다 가자. 어. 어 랜슬러 아프네? 이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아,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니구나 지금 5단계는 적어도. 이건 내가 헌신을 하던가 뭘 하던가 찍은 다음에 들어갈 때구나.
나 안 될 것 같다. 아이템 획득은 뭐야? 아, 됐어, 꺼져.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몇 개까지 되나 한번 볼까 그러면은? 몇 번까지 되나? 하나만 하자, 하나만. 하나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나만 올려도. 아, 이거 깰 때마다 난이도가 올라가네? 34로 올라갔네 지금. 일단 피는 얼려줘야 될 것 같고, 저 화살 하나씩 올라가면은 데미지 왜 말 그대로 화력 두 배인데 지금 피만한 타워가 없지. 인간이 아니야, 타워야. 쟤는 전 공성 타워야. 그 정도 전투력이야. 내려와. 무난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1단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괜히 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로와, 막어. 저 어그로 둘 다 가져가네? 탱커가 필요할까? 너무 많이 금방 죽을 것 같아. 탱커까지 해버리면은 지금도 솔직히 좀 후달리는데. 그 정도의 클래스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녀석한테. 이거 랜덤 아닌가 보다. 근데 아까랑 똑같네 위치가. 다행이네요. 좋은 위치에 떴죠 계속 여기도. 불러와, 뭐해. 어떻게 하면 될지 좀 감이 온다. 이렇게 하자. 여기서 다 틀어맞고 최대한. 위에 비하면 아래는 좀 위에 비하면 아니 아래에 비하면 위는 좀 적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스킬 막으면 되니까 정 구하면. 아주 맞네. 번개 세다. 번개 진짜 세다. 기절 없어도 세. 번개는 출혈이 뭐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3티어 스킬인데. 스킬 더 많이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깔끔하게 내려고 이렇게 넣은 것 같고. 잘 넣었어. 너무 많으면 조잡해져. 깔끔해 아주. 일로와. 나 아직 반이야? 왜 이렇게 느리냐? 힐러 때려. 야, 늑대 강하다. 강하다 늑대. 엄청 센데? 얼음 틀도 반피 가까이 까이고. 그 저번에 비해서 영역을 많이 매겨놨더니 그게 세다. 영역만 놓고 봐도 엄청나게 레벨링을 했기 때문에. 도적은 언제 도쳤냐? 있었냐 도적? 내 눈은 도적을 인식하지 않는다. 강화 타워라 그런지 잘 싸우는 건가? 강화 타워의 강화된 양만큼을 감안해서 그냥 더 강한 것 같은데? 헌신을 어떻게 시켜줘야 할지 그게 좀 불안하다. 약간 보니까 제한이 있는 것 같거든 헌신에. 계속 랭크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근데 헌신을 한번 시키면은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바로 랭크가 저기 올라가 버렸으니까 다음 라운드가 최대까지 올라가 버리면 못 잡을 테니까. 지금 맵도 제한이 있을 테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Odin's beard for dwarves. Time for battle. I am coming. Fury live forever. I am coming. Fury's armor. Odin's beard for dwarves. Time for battle. I am coming. Fight the horde. 야, 딜 좀 봐라. 여기 맞고. 어. 좋아. 아래는 추가. 힘의 차이로. 아, 이거 해야겠다, 이거. 아, 좀 리치가 후달리네. 아. 그래도 어떻게든 활용 나온다? 그렇지, 활용 나온다 어떻게든. 이기네 이거. 니는 알아서 막을 테고. 아, 여기다만 힘 주면 되죠? 튼튼하다. 저걸 막고도 좀 버티네. 의외인 게 볼튼이 어그로가 안 끌리고 있어. 어그로 끌릴만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볼튼 은근히 억센데? 좋아, 아래 막았죠? 위는 너무 동선이 좋아서, 맞는 양도 더 많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스킬도 많이 맞고 있고. 하나까진 문제 없음. 이 수준으로 메달 모으려면 진짜 오래 모아야겠다. 또 되냐? 아, 이제 들어간다. 이건 다이아로 먹어야 되고. 이게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리셋이 되겠죠? 올라간 수치분이? 어,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40라운드인데 이거는. 보스 라운드인데. 나이도 낮춰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난 뭐 다 했네 할 거는 산수종란 영웅 왕국 깨면 되네. 세계 지도로 한번 나가보자. 다음 맵으로 열리겠네요. 뭐야? 깼잖아 나. 모든 캠페인 마쳤잖아. 아, 헌신해야 돼? 와, 이거 해야지 열리는 거야? 헌신 랭크 총합 5. 와, 이거 많이 해야 되네 그러면은. 어, 다섯 개씩 한다고 치면은 또 일단은 세 마리이기도 하고 2랭크까지 올리는 데야 10개 들어가는. 아, 맞다. 볼튼도 10개, 볼튼 10개 들어가지. 모르겠는데. 50코인 지출. 토너먼트 50코인. 토너먼트 50코인? 무슨 말이야 이게? 토너먼트 이거? 어, 그런 것도 있네. 오랜만에 해볼까? 브론즈입니다 저. 시간이 너무 남았어. 이거까지 딱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아, 왜 이런 맵이냐 맵도. 아, 기분 나쁘게 많고 많은 맵 중에 이런 맵을 딱 골라놨어. 뭐 이거 해야겠죠 당연히. 강화시켜야 되니까. 어, 잠깐만. 심한데? 잠깐만.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뭔 짓이야. 왜 이렇게 많아. 오, 잠깐만. 심각한데 이거? 저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게 뭔 짓이야? 왜 저렇게 많아? 많은 것도 많은 거지 왜 이렇게 세냐? 일로와, 여기 싸워. 가니까 버프를 못 받잖아. 랜슬롯도 못 싸우고. 이 뒤에 대한데? 테드 올려놔.
공수 있는 거 보소. 공수한테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가 지금 마크가 돼 있는데? 보스 나온대. 불러봐. 지금 아하 다 안 죽었네. 어우 야 저기까지 주먹이가? 저기까지 손을 뻗어? 굉장하구만. 이트이트하다. 아 그냥 다 공손 타워로 하자. 그래서 뭐는 의미가 있겠네. 스키면은 아슬아슬할 것도 없이 막을텐데. 아 너무 센데 보스. 근데 아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쉽게 죽니? 저 왜 이렇게 쉽게 죽어? 아 야 너무 헬인데 잠깐 뭐 왜 이렇게 어려워? 맞아 브론즈? 원래 이렇게 쎄 다? 아 내가 뭐 물론 영웅만 먹고 뭐 한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좀 헬인걸? 지도 몇인데 원래? 나 랭킹에도 없어? 9위야? 아 그래? 아 9위야? 그러면은 뭐 평범한 거 아니야? 조금만 끌어쳤으면은 1위 됐을 수도 있겠다. 244밖에 안 되네. 거의 차이 없네. 그니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주냐? 토너먼트 샵. 아 메달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토너먼트로도 얻어지는 거네. 50개가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사선종원 왕국을 좀 깨야겠네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뿅!